유소라, 그렇게 먹고 어떻게 나가서 일을 해? 너 좋아하는 오이지 무침 먹자. 좀 많이 먹어. 알았어요. 감자조림도 먹고 골고루 먹어야 힘이 나지. 알았습니다, 봉영훈 씨. 오호, 뭐야? 오늘 왜 다 미소리만 챙기는 거야? 뭔 일 있지? 뭔 일은 무슨 일? 아, 빨리 먹어, 덜 늦어. 영웅아, 너 덜 먹어. 네. 유설 씨! 네?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. 지금 듣고도 무슨 말인지 몰라? 오늘부터 매일 오전에 3분 뉴스 진행하라고. 제 말은 정말 제가 해도 되는 겁니까?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국장님이 그렇게 하라는 지시야. 안 해? 아니요, 하겠습니다. 근데 선배, 도미솔 씨는 신참이라 아직 경험도 없고 3분 뉴스 진행하기엔 좀 무리인 것 같은데요. 그리고 그거 하고 싶어하는 다른 후배들이 얼마나 많은데. 근데 왜 하필 독이자냐? 국장님 결정에 불만 있으면 직접 가서 말씀드려. 아닙니다. 내가 말했잖아, 국장님이 큰 거 하나 준비하고 계신다고. 잘해. 네, 알겠습니다. 너 정말 대단하다. 국장님하고 남자 선배들한테 어떻게 꼬리를 쳤길래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겨? 선배, 말 똑바로 하십시오. 뭐? 도미솔, 뭐해? 빨리 준비 안 해? 네, 알겠습니다. 잘해요. 오기자님, 준비 다 되셨어요? 네. 자, 오기자님 지금 들어갑니다. 스탠바이 하세요. 자, 시작하겠습니다. 스타트 인. 안녕하십니까. 오늘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SBC 3분 뉴스 시작하겠습니다. 목욕용품 등 생활 필수품이 판매점에 따라 최대 6배 이상 비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한국소비자원이 지난달 편의점과 마트, 전통시장, 동네 점포 등 165개 판매점에 생필품 101개 품목을 제한과 최저 가격과 제법... 최고 가격의 차이가 2배 이상 벌어진 잘하는데 역시 국장님 눈은 예리하시다니까.